모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던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와 충성도 높이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자왕입니다. 오늘은 지난 네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머리 둘레와 얼굴형 그리고 두상의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자를 사야 하는가, 모자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가 많죠. 형태도 다양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하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 얼굴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모자를 구매해야 된다라는 원인을 알고 있으니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모자를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모자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자를 썼을 때 더 잘생겨져야 되고 더 예뻐져야 되고 자기 얼굴형에 부족한 부분 있는 부분은 보완해줄 수 있는 모자, 그것이 진짜 모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칼라나 뭐 원단이나 패턴이나 이런 다양성은 우선은 각자 호불호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모자 전문가로서 모자의 본질에 충실한 모자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드릴 겁니다. 다들 모자 사실 때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다들 자기 취향대로 구매하시지만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그냥 지나가다가 모자 가게 있으면 들어가서 써보고 편안하게 들어갔으면 느낌은 아 편안하다 보면 이제 거울을 보고 만져보게 되고요. 혹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모자 어때? 잘 어울려? 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괜찮다 안 괜찮다 보면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혹은 온라인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그 상품의 모델 컷을 보고 후기를 보고 사이즈 스펙을 보고 판매자들의 글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좀 불편한 점은 조금 더 정확하게 사면 좋겠다 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다들 지난 화에서 머리 둘레 다들 재보셨죠? 몇 센치 나오는지. 나온 머리 둘레에서 플러스로는 1cm까지, 마이너스로는 1.5에서 2cm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 모자를 좀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는 60cm짜리 모자예요. 빅사이즈. 저희는 라지 사이즈라고 만들고 있고, 저번에 머리 사이즈 잰데 59.7이 나왔죠. 근데 뭐 조금 무리해서 좀 이렇게 재긴 했지만 제가 거의 59에서 59.5c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0cm 모자를 사면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모자를 산 거죠. 왜 이래야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이 모자는 58cm 모자입니다. 57.5cm 일반적인 모자보다 좀 더 크죠. 0.5cm.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자는 60cm짜리고요. 이거는 저희는 미디움 사이즈라고 부르는 모자인데요. 이렇게 똑딱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게 기본형, 이 8.5에서 9cm가 나오는 범위 안에 마이너스 1.5에서 2cm라고 했던 얘기는 이렇게 두 칸이 되어 있던 거를 이 0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한 칸에 1cm라서 두 칸 줄인 거가 이제 마이너스 2cm가 된 거고요. 나쁘진 않아요. 써도 보기도 괜찮고요. 하지만 플러스 1cm로 만든 거, 그러니까 59cm짜리겠죠.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네 칸이 돼버리면은 많이 보기가 안 좋은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자가 여기서 끝났는데 뒤로 한 번 더 튀어나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머리 크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이러고 다니면 똑딱이를 두 칸이나 더 늘펴서 네 칸을 끼고 다닌다는 건 정말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제로칸 만들어서 쓰고 다니는 사람들, 나 머리 작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겠죠. 자, 마이너스 한 칸. 네, 이거는 쓰면은 여기 턱 튀어나오는 요 형태 저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스냅백 똑딱이 이런 버클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1cm까지 늘릴 수 있는 거는 최대폭인 것 같고요. 이렇게 2cm까지 더 줄여가지고 작게 쓰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이하로 더 작게 줄여서 쓰는 거는 모자 본연의 형태를 다 망가뜨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뒤통수가 중요하다, 뒤통수가 너무 안 좋아지겠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모자를 좀 고르세요. 저도 지금 이 모자가 60 사이즈라서 당당하게 한 칸 줄이고 쓰고 다녀도 됩니다. 59cm 근데 좀 타이트하긴 하네요. 한 칸 줄이고 이렇게 쓰고 다니면 모르는 사람들은 와 쟤 뭐냐, 머리 커 보이는데 의외로 안 크네, 한 칸을 줄이고 다니네, 이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막 세네 칸 늘려서 다닌 것보다 그냥 두 칸 딱 놓고 기본 사이즈 이 동굴 깔끔한 형태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훨씬 보기 좋고 뭐 자신감 있게 쓰고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모자를 사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모자를 살짝 여유 있게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루즈핏이라고 하죠. 머리 이 부분이 엄청 예민한 부분이라고 해요. 모자를 사러 갔을 때 써보고 작다 혹은 뭐 어디가 조인다 혹은 어디 부분이 좀 아프다 이러면은 엄청 불편한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옷을 살 때나 바지를 살 때나 보다 이 모자를 살 때는 좀 까다롭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게 피팅되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 피팅하는 게 이 좀 모자가 편하다 그리고 좀 답답함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줄 수 있어서 약간은 좀 크게 쓰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약간 루즈하게 쓰면은 좀 머리가 눌리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잖아요. 저도 여유롭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막 눌리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좀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쏙 들어가죠. 좀 빡빡하게 쓰고 다니면 머리가 눌려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선 따라서 가다가 여기서 톡 튀어나오는 사람들, 여기서 쏙 들어가고 톡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모자를 절대 안 벗고 집에 가서 머리 감기 전에 막 벗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합니다. 모자를 좀 타이트하게 쓰고 그렇게 눌리게 쓰는 사람들은 공기도 순환이 잘 안 되고 좀 타이트해가지고 땀도 좀 많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땀이 분비가 증가하면은 이 안에 습해지겠죠. 모자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피팅하면은 떡이지고 기름진다라고 하죠. 이 모발에 기름이 끼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모자 안에 습도가 상승할 수 있고요. 그 습도가 상승함으로써 이 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려움증 같은 게 좀 올 수도 있고요. 그 이를 통해서 두피에 손상이 좀 올 수도 있고 이 세균 증식에 따라서 두피에 손상이 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탈모가 온다고 합니다. 또 그 탈모가 옴으로써 그걸 또 감추기 위해 모자를 더 쓰게 되겠죠. 아, 악순환. 두피는 계속 숨을 쉬어줘야 되고요. 공기순환, 리프레시는 필수라고 합니다. 모자 벗고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해주고 땀난 것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말려주고 그게 다시 써주고 혹은 잠깐 뭐 편안한 상대 만났을 때 모자 벗어놓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나갈 때 모자 다시 쓰고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쓰고 벗을 정도 되려면 약간 루즈하게 그렇게 피팅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모자를 쓰면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많은 자료에서도 탈모의 원인은 모자가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대신에 리프레쉬를 하지 않는 그 모자에 쓰는 습관은 분명히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셋째로 루즈하게 쓰는 모자는 얼굴을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저도 지금 모자가 약간 큰 걸 쓰다 보니까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우선 제가 쓴 모자는 여기 부분에 지금 공간이 좀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 그리고 이 모자의 크라운이랑 그 제 얼굴로 내려가면서 약간은 이렇게 달걀 혹은 역삼각형을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조금 큰 모자를 쓴 거고요. 58cm짜리 모자를 두 칸 아파요. 세 칸 늘려서 59로 만들어서 써보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공간도 지금 없어졌죠. 모자도 약간 라인이 얼굴이랑 쭉 맞아 떨어지고 그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얼굴이 좀 더 부해 보이거나 타이트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타고 내려오는 요 라인선, 봉제선과 이 챙 끝에 이 간격이 거의 얼굴과 맞아 들어가면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겠죠. 이거보단 다른 달덩어리 영상을 보면 그냥 달덩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이 모자는 좀 큰 모자이다 보니까 약간 달라졌죠. 하지만 말도 안 되게 큰 모자 쓰고서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대두 모자를 쓰면 얼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아, 좀 네, 말이 안 됩니다. 적당한 게 좋은 거지. 이 60cm짜리 진짜 뭐 56cm가 써가지고 벙벙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모자를 보여주면서 소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이 60짜리 모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58cm 되는 사람도 쓸 수는 있지만 굳이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하고 58cm인 사람은 58cm 모자를 쓰는 게 더 낫겠죠. 이 모자는 59cm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쓰면은 정말 좋을 모자죠.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루즈핏을 쓰면 뭐가 좋냐? 이 두상 형태를 좀 커버할 수 있죠. 모자가 타이트하지 않고 약간 여유가 있으면 모자 본연의 형태가 갖추고 있는 거가 무너지지 않게. 하지만 타이트하게 쓰게 되면은 머리에 밀착이 되면서 두상 형태의 다른 형태를 모자에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두상이 다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쪽 부분이 좀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발하러 가면은 헤어 디자이너분이 귀가 너무 튀어나오셨다고 악마의 뿔 나오는 그 위치처럼 거기가 톡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컴플렉스처럼 얘기를 해줘서 컴플렉스가 생겼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 부분에 머리를 이렇게 좀 띄워라, 티 안 나게 해라 라고 하셨는데 모자 쓰면은 전혀 티 안 납니다. 두상이 약간 안 예쁜 형태도 이 모자를 쓰므로써 두상 형태를 좀 커버 할 수 있죠. 셋째로 모자를 고르실 때 얼굴 선을 좀 생각하면서 고르실 수 있으면 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각이 지거나 이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각이 얼굴에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은 좀 라운드진 형태의 모자를 좀 고르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야구 모자는 챙이 구부러지면서 라운드 형태를 갖게 되고 이 선도 라운드 형태를 갖게 되면서 얼굴에 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 라운드를 가진 챙에 크라운도 동글동글한 형태에 쓰면 도움이 되겠죠. 요 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각이 좀 진 형태라고 얘기하고요. 평챙이라서 선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처럼 얼굴이 둥근 사람들은 이런 모자를 써주는 게 이 각이 사는 게 이 둥근 부분을 조금 보완해주겠죠. 그 둥글둥글한 얼굴 형태를 좀 가리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좀 각이 잡혀있는 모자 형태, 이렇게 앞이 딱 각이 살아있는 모자 형태, 각을 주고 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각이 없는 형태의 라운드형 모자를, 그런 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건데요, 모자와 얼굴을 역삼각형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챙 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인데요. 경험상으로 패션 업계 오리지널 샘플. 오리지널 샘플이 뭘까요? 이거 그냥 카피하겠다는 소리죠. 이 모자 똑같이 패턴 카피해주세요. 이 오리지널 샘플을 거의 대부분 미국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 해외 브랜드 걸 많이 해오거든요. 장두형, 중두형에 맞춰진 모자를 카피를 뜨면 우리 단두형들에게 어울리는 모자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저도 모자 오래 했지만 최근에 이 장두형, 단두형 얼굴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 모자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하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갔거든요. 저도 머리가 큰 이유도 있지 얼굴 폭이 좀 많이 넓습니다. 그건 이 챙의 폭,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자 쓰면 그 모자 안에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얼굴이 모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보여드려야 되나요? 억지로 이렇게 쓰면 살이 요만큼만 얼굴이 있어야지 이 모자를 써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있단 말이지. 이게 이 폭이 좁아요. 미디움 사이즈 정상인 사람들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머리가 좀 커지더라도 이게 부해가지고 역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정삼각형이 돼? 그러면 더 커 보이게 되죠. 아, 답답해요. 하지만 이 모자를 쓰면은 모자 안에 얼굴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58짜리를 쓰면 잘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 모자를 만들 때 폭도 키우고 길이도 키워서 비율을 정확히 맞추면서 이 모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앞판에 크기도 키워서 이 라인 선을 좀 더 넓게 만들어줬죠. 폭이 넓은 사람도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내는 모자입니다. 큰 모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 둘레를 키워가지고 큰 모자를 만들었었어요. 앞판, 옆판, 이 뒷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옆판이나 뒷판을 키워서 뒤로 커진 거죠. 그리고 챙은 똑같은 걸 쓰고요. 동일한 사이즈를 쓰고. 그러면 이 둘레는 커졌지만 이 챙이랑 앞판은 그대로 있는 거죠. 뒤로만 늘어난 거죠. 장두형한테는 좋을 수 있겠네요. 단두형들은 옆으로 넓어지는데 뒤로만 빼버리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모자가 나왔었고, 한국에 있는 많은 라지 사이즈 머리 분들은 그런 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정확히 이번에 파악했고 그것과 다른 모자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것도, 그리고 다양한 메쉬 캡도 이
육각 볼캡도 저는 다 챙 부분과 판의 이 라인 부분을 더 바깥으로 빼주면서 충분히 어울리는 모자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제 걸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챙폭과 얼굴폭에 들어가는 모자를 고르셔야 된다. 자, 이 모자의 챙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18.6cm가 나오고요. 자, 18.6cm 나왔습니다. 제 얼굴폭은 훨씬 작지요. 그래서 챙폭 안에 제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 모자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쉽게 가려다 보니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이 부분만 건드려 옆과 뒤만 건드려서 좀 더 길쭉하게 만들어진 빅사이즈 모자들은 얼굴이 옆으로 더 커진 라운드 형태나 단두형들에게는 안 맞는, 그분들이 썼을 때 작아 보이거나 잘생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개발비가 비싸가지고 좀 제대로 못했던 게 저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만드는 모자는 좀 제대로 된 빅사이즈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결론은 챙 요 라인 내려오는 봉제선 더 넓어져서 이 챙이 끝에 있는 이 선 라인도 얼굴보다 더 커야 됩니다. 이 봉제선 라인이 얼굴이랑 이렇게 맞아진 상태, 얼굴을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 굿. 다섯 번째로 로고의 크기에 대해서 좀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요즘은 트렌드가 좀 미니멀리즘, 그 다음에 슬로우 패션 혹은 심플 라이프 해가지고 좀 로고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간단한 작은 로고들이 심플하게 들어간 형태가 좀 유행하긴 하는데요. 단점에서는 로고도 분명히 우리 얼굴 형태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고가 크면은 시선이 로고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화려하거나 아니면 크거나 독특한 기법이 쓰이면은 얼굴에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좀 발휘한다고. 로고가 크면 모자가 좀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자에도 장식 같은 게 달려있는 모자들도 시선 분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봉제가 정말 깔끔하고 이렇게 모자의 여섯 개 방향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 챙이 삐뚤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된 모자는 이 로고가 심플하고 간단하게 들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이 모자를 대충 만드는 회사들은 그렇게 심플하게 만들면 이런 다양한 디테일들이 다 보여질 수도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정말 모자를 깔끔하게 잘 만드는 회사가 심플한 모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자 대충 만들고 싼 값에 막 만드는 회사들은 로고 작게 만들면은 이 엉망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다 보일 거예요. 모자를 구매하실 때 마지막으로 시선 분산 효과까지 느끼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다섯 가지 설명해 드렸고요. 기존에 모자를 구매하던 방식에서 방금 말씀드린 요거까지 더해 주신다면 모자를 고르실 때 뭐 실패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머리에 그냥 들어가고 그냥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괜찮네, 잘 어울리네, 거울 보고 잘 어울리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저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셔야 되고요. 얼굴 넓으신 분들은 이 챙폭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르게 된 모자들은 분명히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던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56, 58, 60cm까지 추천하고요. 챙 길이도 정확하게 사이즈별로 폭도 작았다가 중간 커지고 길이도 짧았다 중간 길어지는, 크라운의 크기도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작아졌다 중간 됐다 커지는 형태, 균형 있게 커지고 아시아 단두형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고요. 제가 여러 가지 패턴이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저도 기존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모자를 만족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자들을 판매를 하고 그렇게 의뢰를 하여 만들었지만 제가 슬럼프를 겪으면서 모자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뭐 무조건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모자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모자를 쓰고 잘생겨져야 되고 예뻐져야 됩니다. 그걸 달성한 고객들은 그 만족한 만큼 우리를 더 인정해 줄 것이고 모자를 더욱더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한민국은 킹덤 원투에도 나왔듯이 모든 사람들이 모자를 쓰는 대한민국은 모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